치매 환자가 늘면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치매 가능성을 알수 있는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작업 치료사의 안내에 따라 인지능력 훈련을 받습니다. 눌러주세요. 방금 본 숫자나 그림을 기억해내며 치매를 예방합니다. 조기 검진이라고 하죠. 먼저 인지 기능이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운동도 좋고. 경기도 내 65살 이상 인구는 192만 명. 이 가운데 10%인 20여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 등록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대에 불과합니다. 경기도가 치매 고위험군을 발견,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 인지 검사를 이달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스캔만 하면 무료로 검사가 시작됩니다. 스펙 목록을 30초 동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오이, 상추, 배추, 양배추, 토마토, 참외, 수박, 사과, 또. 검사 시간은 3분 이내. 방법도 간편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가 제일 걱정돼요. 요거는 해보니까 정확도도 있고 또 빨리빨리 하니까 좋고. 치매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면 거주 지역 내 치매 안심센터로 방문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지역사회 거주하는 추정 치매 어르신들을 이 안심센터로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경기도는 수원과 양주, 가평에서의 시범 사업을 토대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